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 시간. 오늘은 공주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인 블랙박스 차량, 잠시 후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 순간 우측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치고 맙니다.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 지나가셔야 하는데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일 때는 다른 차의 통행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가면 되지만 녹색불이면서 보행자가 있으며 절대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천천히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보령의 한 도로, 보행자 한 명이 녹색불이 점멸 중인 횡단보도에 진입하는데요. 이내 적색불로 바뀝니다. 차량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고 직진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이는데요. 녹색불이 점멸할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지나가거나 다시 보도로 되돌아와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또 다른 보행자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12월 태안의 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천천히 좌회전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운전자는 전방을 살피며 서행하고 보행자 역시 주위를 살피며 길을 건넜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였는데요.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